안녕하세요, 푸르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 저번에 오골계 영상을 올렸었는데 부활을 했어요. 드디어 부활을 해서 제가 사역을 약간 했는데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랑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오골계가 날개에 깃털도 많이 생기고 우리 강아지랑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해서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자, 바로 보러 가시죠. 지금 오픈을 할까 하는데 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병아리들이나 새 종류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 보는 걸 엄마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강아지 고나를 우리 엄마로 생각을 하게 해주려고 지금 병아리랑 고나랑 해주려고 합니다. 오픈해 볼게요. 와, 진짜 부활은 했어요. 짜잔. 오, 이렇게 병아리 있어. 우와, 와 진짜 부활했어요 여러분. 소리 엄청 커. 진짜 오골계답게 지금. 어이구 어이구, 어떡해. 여기 검은 색깔이에요. 털 색깔이 검은 색깔이고 털 색깔은 노란 색깔로 보이네요. 어이구 어떡해. 지금 여기 병아리가 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병아리가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병아리를 꺼내볼게요. 이야, 이야, 여러분 2주를 사육했는데 이렇게 날개짓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컸죠? 일로와. 일로와. 고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네. 자, 우리 처음에 영상 봤던 병아리가 아니죠. 지금 엄청 많이 자랐어요. 날개도 엄청 많이 컸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몸집이 커졌습니다. 자, 요즘에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이지 못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날개짓도 시켜주고 한데 굉장히 힘이 좋아요. 야, 하지 말라네요. 삐약삐약 하지 말래요. 엄청 귀엽죠.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에 오골계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크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네, 나중에도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요. 지금 지금 병아리가 굉장히 졸린가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기 뒤에 고나가 질투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엄청 많이 커 있겠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